팡하. 네, 어레기를 제가 그려서 그림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앞발 두고 이제 광역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 동그라미 광역기고 여기 앞에만 이렇게 공간이 생기거든. 이 앞발 들고 쓰는 광역기 요거 이후에는 무조건 엎드려요. 예, 네, 이거 이후에는 무조건 엎드려요. 자, 보라색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 광역기를 썼어 얘가. 이 광역기를 쓰면은 여기 앞 공간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여기 조금이랑 여기랑 이러고 나면은 얘가 바로 웅크립니다. 그래서 웅크려요. 네, 이렇게 웅크리면은 여기 주변 광역기 네, 요렇게 네, 요 패턴 이후에는 무조건 엎드려서 이 주변 광역기를 써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다른 패턴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씨, 복붙을할까? 너무 성의 없는데. 자, 어레기가 발톱이야, 이건 발톱. 어리기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진을 하잖아요. 이제 방어막 이렇게 생기면서 돌진을 하잖아. 이렇게 돌진. 돌진을 하고 나서 얘가 점프. 점프를 어떻게 하지? 아, 버려. 돌진하고 나서 이제 뭐 어디론가 이렇게 점프를 하겠죠. 네. 점프를 안 하면은 얘가 연기소로 사라집니다. 오, 이러면서. 울면서 사라져요. 연기소로. 점프를 안 하면 연기소로 사라져요. 아시죠? 잘 그리는데? 이 두 가지 패턴만, 이거는 스킬 낭비하지 말라고. 요거는 꿀팁이죠. 네, 이거는 어디 가서 설명이 안 돼 있을까. 이게 나는 처음에 광역기가 세 가지 종류잖아요. 세 가지 종류인데 이제 앞발을 땅에다 대고 하늘을 보는 거. 어? 이건 일어서서 한 거고 앞발을 땅에다 대고 아, 다시 발이 이상하네. 앞발을 땅에다 대고 다시 몸이 없었네. 앞발을 땅에다 대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들었을 때는 광역기가 어디로 되냐면 뒤로만 피할 수 있게 앞에는 공간이 없어지고 네. 앞에는 공간이 없어지고 뒤에 여유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뒤에 공간은 이렇게 해서 뒤에 공간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아, 미안. 디테일 떨어졌네. 이렇게 하면은 앞발을 땅에다 대고 하늘을 고개로 들었을 때 광역기는 뒷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이 보통 연속으로 세 개 쓸 때가 있어. 저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게 세 번째. 네. 아무튼 요거 다음은 무조건 이거다. 이거 다음은 뭐 뒤로 백모빙 칠 수도 있고 브레스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쓰고 나서는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 패턴 이후에 일어나서 이제 광역기를 쓰게 된다면 다음은 무조건 근접 광역기다. 이겁니다. 질차감 있어요, 이거. 질차감 있네. 아이템 레벨이 너무 높으면 딜이 차감돼요. 무리해서 안 들어가고. 속성이 안 맞아서 그런가? 지금
이렇게 높았거든. 앞으로 들면 이게 앞발 들고 점프했잖아. 이거 광역기 썼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다음은 근접 광역기예요. 요거만 조심하면은 어리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무력화. 자, 멀리 점프했을 때 다이빙 슬래시 구르기랑 다이빙 슬래시 이용해서 붙어주고. 원거리 분들도 똥꼬에서 붙어서 하는 게 안전하죠. 엉덩이만 잘 붙어주고 이렇게만 하시면 별거 없어요. 어레기가 어려운 부분은 딱 두 가지. 평타 짤짤이 몸 돌리면서 평타 칠 때. 이제 버섯 같은 경우는 쉴드로 씹으시면 돼요. 쉴드로 평타 씹어주고. 그 다음에 좀 멀어지면은 이게 하다가 이제 뒤로 점프한단 말이야. 점프하면은 누르고 이걸로 따라가서 딜하시면 되고. 벌써 화면 하나를 건너갔잖아. 그죠? 자, 이럴 때 다이빙 슬래시도 들어와서. 다이빙 슬래시 저는 그걸 해놨어요. 공속 버프? 네, 공속으로 해놔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돌진하시죠? 돌진하고 얘가 점프를 안 하면은 점프 안 하지 그럼 사라져. 이렇게 브레스. 돌진이에요. 아, 이거 프레스다. 쉴드로 쉴드. 이게 무력화. 파티 온 분들이 잘하셔서. 아, 공복도 없어. 모르겠어요. 좋았어서 안 가서. 이거는 어거지로 저 똥꼬에 억지로 붙을 수 없으면 빠지는 게 좋아요. 근데 쉴드로 씹었죠. 자, 프레스. 따라 붙어요. 자, 쉴드로 씹어주고 붙어주고. 우와, 어디가. 자, 이거 엉덩이로. 자, 쉴드로 씹어주고. 예매면 빨리 실드로 씹고. 어레이는 310부터 트라이하고 보통 딜 나오는 구간은 15부터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다이빙 슬래시로 따라가시고. 쉴드로 씹었으니까. 저는 짤짤이 딜만 안 맞으면은 피가 얼마 안 빠져요. 자, 눌러서 짤짤 슬래시. 자, 쉴드. 자, 뒤로. 자, 앞발 들고 했죠? 그럼 무조건 다음은 근접 광역기에요. 살짝 조진 냄새가 나지만 입에 가까이 붙어서. 저 모닥불 저 미련을 버려. 어? 여기가 모닥불이다. 모닥불에서 피 채워봤자 얼마나 찬다고. 바나나 못 살라. 에이.
귀요미. 잘 보세요 이제. 자, 안 쓰죠 해픽이? 점프 안 하잖아. 점프 안 하면 사라져요. 큰 마을 성 같은데. 실드 레드도 하고 에블리스. 이게 아마 뒷점프할 거야. 자, 그 방향으로 딱 이게 이게 쿨이 안 돌아 안 돈 상태면은 그냥 뒤로 빠지는 게 더 안전해요. 아시겠죠? 자, 점프 안 하니까 사라지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휘빙도 돌 때 이거 쓰고 하거든. 그러면은 정수기 빨라져서 휘빙도 엄청 빨리 많이 깨져. 아, 봤을 때 타이밍 슬래시가 풀리는구나. 부지런. 자, 쉴드로 씻고. 아, 됐어. 자, 불러서 타이밍. 될걸? 이 휘빈드를 버리지 말아야 딜로스를 죽일 수 있는 뭔가 이래서 휘빈드를 버리지 못한다. 자, 그랬어. 레드더스트는 제가 봤을 때 형들 잘 생각해봐. 내가 거북이를 예를 극단적인 예를 위해서 거북이를 예를 들어서 해줄게요. 아, 이거 형들 보여줄라. 거북이를 예를 들어서 알려줄게. 내가 거북이에서 한 뭐야 그 그냥 버프 어느 정도 받고 파괴가 되고 무력화인 상태에서 각성기를 쓰면은 혼자 쓰면 한 10만 대 나와요. 크리 쓰면, 크리 터지면. 뭐, 8만에서 9만, 혹은 10만. 8만에서 10만 사이로 나오는데, 벌써 레드더스트가 묻으면은 16만 대도 나오고 막 그래요. 형, 26이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아무튼 어르기는 이렇게 시간까지 지금까지 방지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